만드는 니 시바 어시구 저시구 저시구 어시구 이놈 저놈 잡놈 뗀놈 죽일놈 살릴놈 야짱시 아니야 아니야 나 개뿔놈 영정사진 찍으러 왔냐 하나같이 전 맞아고 아니요 박수치고 노래야 재밌는게 맞아 맞아 그럼 이쪽 우리도 박수가 찰나 이쪽만 박수 이쪽 박수 진짜 진짜 욕처먹어 치는게 좋냐 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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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다 놀고 있겠지 절시구 들어가야지 치자면 들어 들어 아이 시구 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까먹지도 않고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아, 그 보면 봐봐 우리 학교 다닐 때 하나 둘 한번 셋 넷 한번 따라 한번 해보자 하나 야, 저거 유학 갔다 온 양반도 많이 있네. 네 영어도 잘하고 일본어도 잘. 근데 내가 아까부터 공연을 나오는데 누나 인간적으로 이렇게 가려지지 못 모르고 있잖아. 연병하고 벌리고 있지 말고 이제 젊은 년이 벌리고 있으면 기분이 나는 솔직히 솔직히 여기 내가 솔직히 이런 얘기야 뭐하지만 지금 돌아다니면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더워 햇빛 되면 햇빛만 까져 근데 이 몸 여기서 시원하게 놀다 안 하지? 강님 그리고 이따가 오늘 저 남진 가수님 만나는데 지금 안 와 이 멍청한 것들 8시나 돼야 와 8시나 돼야 와 가수가 뭐 일찍 오간디? 최고 A급 가수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야 이 멍청하게 지금 들어가서 햇빛에 언제 나오나 언제 세상
나는 가요 무대 봐봐. 제일 A급 가수가 맨 나중에 나오거나 맨 먼저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 놀다가 알았지? 알았어. 근데 여 동네 누나들은 같은 동네 살지? 같은 미장원 다니지? 대륙밥이 다 똑같아. 나는 다 똑같아. 맞지? 나중에 그럼 내가 이거 가슴에 대는 거 아이씨 옛날에는 가슴에 대는 조금 전에 했던 가슴에 대는 아이씨 무시고 들어간다 저희 그냥 요즘 밖에서 아이 씻고 닦고 밀고 디디대고 넣다 뺐다 넣다 뺐다 내가 요거 한번 할 참에 가슴에 대는 봐봐 내가 사실은 우리 단원들 많이 있지만 내가 들 단원 중에 노래를 제일 못해요 노래를 제일 못하는데 저는 인물로 먹고 삽니다 어째 왔는겨 참, 집이 신랑 잘생겼어, 어? 얼굴 이 정도면 되지, 그럼 내가 노래를 못해라고 박수 한번 쳐주고 한번 갈게. 완전히 영전 사진 찍어온 것처럼. 켜지 말고, 이 형 왔으니 알았지? 자, 그럼 한번 신나게 한번 가보는데, 제가 노래는 못해서, 자, 음악! 아니, 시부가는 거 동네 박수 치다가 귀신 달라붙었나봐. 아, 음악은 박수가 나와야지! 다시 한번 해볼게. 박수와 함자! 그냥 박수도 함자면 안 돼. 쾌결 운동 알지? 쾌결 운동. 똥구녕 조이는 거 탁 조이고 있다가 박수와 함자 하면 으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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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음악! 어허! 누구들 왜 안 하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정도만 다시 한번 음악! 어허! 이 빼고! 이 정도만
10월이네. 그럼 한 번 더 갈까? 한 번 더 갈까?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 놀이마당은 같이 어울려야 재밌어. 나 혼자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같이 한번 가게. 오케이, 한 번 더 갈까요? 자, 경상도 버전은 됐나? 갈까? 그럼 경안이 3개짜리 얼씨구나! 됐어 봐. 근데 스톱 스톱. 일어서 안 거지. 누나들이 앞으로 조금 와서 앉아봐. 일어서 안 거. 저 뒤에 사람 언제 내뵐지 몰라. 너희들 여기서 한번 해봐라. 얼마나 쪽팔린다. 이게 사람 할 짓이야. 앉기싫으면 가. 다른 사람도 와서 앉게 연비하고 차림 박지 말고. 다시 한번 신나게 가자. 또 박수 안 치고 치자리.
환자야, 우울증 환자. 왜? 즐거움을 드리는데 박수 안 치면 우울한 거잖아. 맞아, 안 맞아? 맞아. 세상에 요즘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여행을. 여행을 따면 누구하고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야. 여행은 내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여기 놀러 왔으면 각자한테 박수도 치고 함성도 질러야 놀러 온 거지. 몸은 여기 왔고 마음은 친구 생각 있으면 되겠어 안 그러겠어? 맞아 안 맞아? 지금 속으로 전부 그럴 거야. 속으로 남진이가 빨리 와야 될 텐데 이 확 입을 찢어버렸는데 여기 들어온 남진이 바로 온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남진이 확 죽여버리고 손 안 내리지. 남진이 8시에 돼야 온다니까. 좀 다시 한번 남진 가수 보러 오신 분 확 그럼 여기 이 8대 분바 유달상이 보러 오신 분 이분들은 엿 하나씩 공짜로 나눠드리고 남진씨 보러 온 것들은 밥을 한 대씩 때려놓고 죽여버려. 그래요, 남진씨는 참 우리나라의 대단한 국보 같은 저 가수님인데 나훈아 씨도 이제 마지막 은퇴 공연을 하잖아. 남진 씨가 훨씬 연세가 많은데도 그분은 활동하고 있는 게 참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 잘 사는데 항상 건강하시라고 이 못난 가슴에 기운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혹시 힘들고 어려우면 여기 여여정사 가면은 돌멩이 만져가지고 들면은 돌이 들리죠? 들리죠? 안 들리신 분도 있죠? 근데 이 오강에다가 소원을 빌면은 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만지면서 만져서 우리 언니 한번 만져봐봐. 만지면서 빨리 만져. 두 손 요만 만져봐봐. 두 달 안에 임신시키게 해주세요. 저 엄마는 두 달 안에 임신이 되게 생겼네. 근데 그 시켜줄 새끼가 없어서 문제지. 엄마는 충분히 임신될 가능성이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이번에 여러분들 기원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가세들이 왜 북치고 장구치냐면 이 북소리에 장구소리에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슬픈 건 장구소리에 훨훨 실어서 날려버리고 항상 웃는 일만 있으시라고 내가 기원을 해드릴게. 어떠신 분들은 내가 그렇게 기원하면요 내가 그렇게 믿어도 안 믿어도 상관없어. 어떨 때는 내가 장구치면은요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 막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 나도 어떨 때는 마음이 태만해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 지금 앉아. 형님! 형님 좀 힘들어. 옆에 목소리 같아. 가방에서 떠들든지 이씨방에 떠들고 지나가면 돼. 그게 뭐냐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슬픈 일이 한 분이라도 계시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 솔직히 저도 몰라. 여기 계신 분 중에 굉장히 슬픈 일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자꾸 마지막쯤 되면 그 눈물이 멈추면서 마음이 편해져. 그분의 슬픔을 내가 날려보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오늘도 이제 항상 제가 저는 내가 왜 그런지 몰라요. 잡신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워낙 장구에 심취해서 치다 보니까 힘들어서 슬픈지. 그지만 어떨 때는 웃음이 나올 때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처음 웃는 일만 있을 때. 자 여러분들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종교단체 무슨 교주도 아니고 다만은 각설로서 93년도 대전 엑스포 할 때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올해 딱 정확히 32년째 이지라라고 사요. 각설이 하면서 애들 저 아들 하나 딸 둘 다 시집 보내고 큰딸은 벌써 손녀까지 받고 우리 아들놈은 지금 이제 대학교 다니다 말고 지금 이제 롯데리아에서 햄버거 굽고 있습니다. 왜? 그 시발은 코로나 때문에 돈을 벌어서 등록금을 낼 수만 있어야지. 그래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여기 오면서 올해는 아빠가 어떻게든지 돈 많이 벌어서 작년에는 봐봐 벚꽃 펴가지고 필만하고 행사하러 갔더니 시발은 돈이 비와서 다 떨어져버린다. 작년에 다 떨어져. 올해는 좀 잘 벌. 올해는 벚꽃이 이번 주부터 핀다니 개뿔. 다음 주부터 핀대. 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 다음 주에 벚꽃 축제 가거든. 이제 그러니까 원래 이번 주에 오라고 나는 못 간다고 해서 다음 주에 나는 벌써 올해 복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 아들놈은 올해 꼭 대학교 보내려고 박수 한번 주어. 네. 어디냐면 중앙대학교 약대단입니다. 네. 이러면 약사가 되면 여기 계신 분들은 혹시 사후 피임약 필요하시면 내가 공짜로 하나씩 줄게. 해줄 새끼가 있으려나 없으려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못난 강사리가 장군으로서 여기 계신 분들
아니면 내가 노래 부르고 좀 힘들어서 숨 좀 돌리려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솔직히 있잖아요. 작년에 여기 품바님들 우리 후배들이 다 들어왔어요. 전부 다 후배들입니다. 다 정보를 알고 왔어. 형 거기 가지마. 왜? 그때 저도 장사 안 된대. 근데 이 동네 소문이 났어. 장사가 안 되고 개뿌다 가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동네라고. 심각한 동네 가지 말라고. 작년에 여기 와가지고 애들 얼마 벌어갔냐 할 때 3인 해가지고 3만원 벌어갔대. 3만원. 그 나는 그래도 올해 대한민국의 최고의 내노라 하는 품바님들 다 데리고 왔어. 여기 저 7두와 3순이 KBS 아침마당에서 많이 보셨죠? KBS 아침마당의 스타입니다. 예, 최고의. 여기 가면 이 친구들이 부부가 공연 가면 최하 300만원 안 받으면 안 갑니다. 여기 3일 동안 해서 3만원 버는 곳에 내가 하루에 300만원 출연료를 주는 친구들이 와서 내가 부탁해가지고 박수 한번 줘. 7두 3순이. 예. 근데 사실 삼순이랑 에이끼리 여기 칠도 이 새끼는 저도 아닙니다. 아니, 괜히 왔다 갔다 박수. 아니 저거는 여자만 밝히지. 그러면 조금 전에 저 앞전에 했던 천사의 목소리. 네, 정말 노래 잘해. 이따가 이제 7시부터 9시 반까지도 쫙 남진 선수 하고 나서까지 계속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그때 진짜를 볼 거고. 나는 뭐냐, 너는 뭔데 시켜 그러잖아요. 저는 인물로 먹고 사는 가수입니다. 여자들이 저보면 환장합니다. 피부 보세요, 피부. 한번 만져보고 싶어요. 여기는 시작 때문에 고마워하고, 저는 약간의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요즘 많이 나오죠? 나이가 들면 하지 말아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 근심 걱정하지 내가 싹 가지고 갈게. 됐나? 네. 됐나?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갈게요. 놀러 와가지고, 제일 멍청한 놈들이 어떤 놈들이냐면, 놀러 와가지고 돈 남겨갖고 집에 간 놈들이 제일 멍청한 사람들. 무슨 말인지 알지? 이따 가서 뭐 팔면 뭐 사러달라 그 말이야. 알겠지? 네. 알겠지? 네. 이따 산대 안 사고 그냥 제일 나쁜 새끼 어떤 박수리 공연에 박수 치고 막 놀다가 뭐만 팔려면 이게 사람 새끼냐? 더 나쁜 새끼가 있어. 옆에서 산다고 돈 끼네. 돈 끼는데 뭐냐면, 사지. 손모 가지고 입을 확 꼬매보려는 거야. 나 얼굴 봐봐, 나 화장품도 해놨거만, 써, 해놨거만. 비싼 화장품 사라진 거만 쓰다고. 이 화장품 가면 벌어야 될 거 아니야. 3만원 벌어서 가면 쓰겄어? 내가 마지막 결론, 올해 우리 여기서 돈 못 벌고 가면요, 이 3년기는 영원히 각소리. 내가 거기 저도 장사 안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 최고 A급들이 왔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가지 마라. 내가 소문 낼 거야. 근데 여러분들 어쩌냐, 돈 낼 게 갖고 집에 갈래 아니면 다 쓰고 갈래? 다 쓰고 갈 거지? 좋아서 그런데 안 보여. 그 대신 내가 잘하면 저도 못하면 사주지 마라. 알았지? 반말하고 죽여버렸대. 내가 이렇게 생겨서 39살이에요. 어? 전 어떠신 분 나이 부르는데 진짜 전 39살이에요. 여러분 장구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어? 여러분들이 장구 치는 거 많이 봤어. 정말 많이 텔레비전에서 맨날 나와. 근데 과연 8대 분발 유단산인가 장구를 어떻게 치는가 하면, 아까 저 형은 정말 떠들고 지랄하고 있는데 이 형편. 아니 대신을 끊고 가 임마. 형, 여 옆에 여관들 말로 대신을 끊어. 거기 가서 놀아. 영따 공연한테 지랄하지 말고. 남진이 왔을 때 그렇게 떠들 얘기야. 잠깐만. 에, 가서 뭔 얘기하다 말았네. 장구 소리. 야, 장구 소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아니, 부모 대가리 뭐 와있냐. 정말. 박수와 함성 한번 질러줘야지!
하나님 앉아서.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목숨이 우리 의심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번 신명과 창호용을 한번 가보세요. 이번에 장구를 한 게 아니라 여기까지 넘어가겠습니다. 뭐하냐 가자.